그렇죠.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전투 전단이라 했잖아요. 전투 비행단이고 지금은 정보전이고 그다음에 전자전이고 그다음에 미사일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이버전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남사군도 그다음에 대만 해역 이런 데는 분명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데예요.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엔 이란이 있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란은 부인을 했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마스에서도 2년간 공격 준비를 했고 이란이 도와줬다. 이런 식의 또 방송을 직접 하고 하니까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그 항공모함들이 미국이 가가지고 일단 먼저 이제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저기 동쪽이죠. 거기 이스라엘의 동쪽. 지중해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은 아니고 그 동쪽.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일단 근처에 딱 군사력을 배치를 해놓은 건데. 그 처음보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근접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이제 저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서쪽이죠. 지중해 동쪽.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란은 이제 배후에서 이제 조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야 이란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왜 자꾸 배후에 조종해서 그 하마스를 이용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 그냥 여론이 지속되면은 국제사회에서 그게 판명이 되면 이란이 조종했다는 판명되면은 이란에 이제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또 돈 그 몇 조 딱 묶였던데 다시 제재를 하면은 이란이 제재를 풀 방법은 야 나 석유 있어, 석유 공급 안 하겠어.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이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데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야 돼. 석유가. 그걸 막아 버리면은 사우디도 못 팔고 쿠웨이트도 못 팔고 그럼 사우디, 쿠웨이트도 난리죠. 야. 왜 네가 거기 해협을 막아? 호르무즈 해협은 좁아요. 한 39km밖에 안 돼. 그리고 이란 해협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거의 막 미사일을 완전히 배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걸로 그다음에 거기도 이란이 또 잠수함도 있잖아요. 잠수함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봉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의 세계 3분의 1이 통행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계 유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싫어하고 또 파는 나라에서도 싫어해요. 80% 이란 같은 경우도 뭐 그쪽을 통해서 뭐 80% 이상 수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고. 어렵겠네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자꾸 나 관계없어 하는 얘기는 나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재를 못하게 하잖아요. 제재를 하면은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뺌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 이제 80년대 그 이란 이라크 전쟁 그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유가가 폭등했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악몽을 떠올리는 건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가든 이 호르무즈 해협 자기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봉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야말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거는 우리 이 한국적인 용어는 말폭탄이에요. 말폭탄. 왜냐하면은 조금 자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도 해당되거든요. 거기 세계 원유가 3분의 1이 그리 통화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유가 올라가는데 특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쿠웨이트나 뭐 사우디 이런 데도 그리 다 통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뭐 그 80년대에도 있었고 뭐 2018년, 19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관을 그 미국에서 저 드론으로 죽였잖아요. 사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막 완전히 국민적인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본 너도 참가해, 한국도 참가해, 영국도 참가해가지고 다국적으로 이제 그걸 그 분쇄를 하려고 그 호르무즈 봉쇄를 차단하려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일촉즉발로 갔죠.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봉쇄를 못했어요.
모델 인유가 너무 많은,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40% 이상을 수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압력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야, 너 석유 하나 가지고 무기 하나 가지고 자꾸 통제를 해? 이런 아주 안 좋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팽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차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했는데 아, 실행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항모 전단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 항모 전단의 그 위력이 그 규모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스라엘을 충분히 중동 지역들이 그 두려워할 만큼, 그러니까 함부로 못 볼 만큼 강력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전투 전단이라 했잖아요. 전투 비행단이고 그다음에 거의 도시 수준이고 인력이 뭐 5-6천 명씩 타고 거기다 항공기가 뭐 통상적인 70-80대 그다음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한 90여 대를 이렇게 싣고 다닌단 말이죠. 그게 뭐 분당 12절 이번에 간 제럴드 포드하면 뭐 최신형 항공모함이 10만 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출중한 항공모함 전단이 가는데 항공모함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핵잠수함이 전방에서 보호해요. 네. 그다음에 순양함, 구축함 5-6척이 또 호위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가면은 어지간한 중소 해군기는 쩔쩔 매죠. 쩔쩔 매고 그다음에 뭐 그 거기에는 또 조기경보기. 조기경보기가 맨 전방에서 다 정찰하고 정보를 줘요. 그다음에 전자전기에 가서 또 무력화시켜버린다고 미사일을 못 쏘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전폭기 가서 싸우고 폭격하고 하는데 이런 전력은 무시무시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먼저 이제 제럴드 포드함을 보내고 아이젠하워를 또 보낸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그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두 개 전단. 우리 이제 한국에도 항모전단이 언제 온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시기는 1968년도 푸에블로 사건 있잖아요. 그때 납치했을 때 미국에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월남으로 가던 항공모함도 부르고 해가지고 세 척이 와서 폭격하려고 했어. 그 위기를 우리가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안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SLBM 잠수함발사 유탄을 발사해가지고 500km를 날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장했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북한이 뭐 ICBM 만들어 우리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거 적당히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로 위협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항공모함 전단 3개를 동원했어요. 그걸 폭격하려고 했어요. 아. 네. 그만큼 무시무시하.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항공모함 이번에 또 들어오던데 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제 북한 부산에 들어오던데 그런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오면 북한에 긴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위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그 무기 체계 중에서 움직이는 그 영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항공모함은 군함은 영토가 돼 영토. 그래서 미국이 딱 가서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거대 그 항공모함 전단이 가서 버티고 있으면 누가 미국이 한번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력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번에 가면서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딱 집어서. 그런데 누가 도전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도 대응권 인정하는 걸로 뉴스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편이 나눠지고 있어요. 나토가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은 과도하게 공격은 하지 마라. 여론이 나빠지면 우리도 편들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편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국가인 미국이 딱 일단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확전을 하지 마라. 경거망동 하지 마라는 경고로 신호를 보내는 데는 최적의 세력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중동 우리가 걱정하는 하마스 여기서 어떤 감정이 격앙되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소수 민족끼리의 그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대전을 확산돼가지고 뭐 이념 분쟁이 돼가지고 세계 유가에 영향을 주고 세계 경제에 피폐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딱 버텨주는 거죠. 네, 그 사우디도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빈살만
그 무서운 그렇죠. 미국 함대가 딱 와버렸으면 그동안 말 안 들었는데. 사우디도 그렇죠. 사우디는 뭐 한때는 미국하고 잘 지냈었어요. 그렇죠. 잘 지냈는데 사우디가 이제 중국에 약간 경도되고 있는데 사우디도 이제 일종의 경고 신호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사우디가 그런 경우에 되면은 상당히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 좀 애매한 상황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이스라엘한테도.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들의 스탠스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예를 들면은 지도자가 똑바로 했으면은 뭐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나토에 편입하려는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캐치한 거죠. 그쪽은 옛날에 러시아였잖아요. 사실 소련 연방인데 그 거대한 곡물 지역 뭐 공단 지역 다 넘어가 버리고 이런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닝 차원에서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침범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려면 빨리 해버리든지 편입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3선째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래 하면은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네? 다 자기가 네.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는 그렇죠. 착각들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다 연합하면은 다 따라올 걸로 알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어느 정도 세지고 경제력도 좋아지니까 좀 좋은 것만 봤죠. 그러나 소수민족 약자를 항상 생각했는데 그 관리가 좀 게을리 되지 않았나. 그거 좀 달래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지도자는 잘 뽑아야 이 국익에 정말 유리하고 정말 편안하구나 이런 거를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끝난다 하더라도 이 감정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감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예전 상태로 회복 원래도 안 좋았지만 아마 더 아마 증오가 쌓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 생길 수 있는 그 씨앗들이 막 심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중동의 질서가 재편이 되려고 하다가 멈춘 거라고 지금 멈추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과 네, 가까워지는 네, 네, 네. 화합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확 깨진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고 신호가 이제 뜬 거죠. 그게 어쩌면 하마스가 노린 거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마스의 무기 가운데서 북한제 무기들이 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그거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이제 저 언론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이란하고 북한은 굉장히 친밀해요. 핵무기 정보도 교환 많이.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아그축하면 북한, 이란, 이라크 그랬잖아요. 정보 교환이 많다고. 근데 무기도 판매하고 이란에서 뭐 옛날에 잠수정 이런 것도 서로 정보 교환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직접 그쪽으로 줬는지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갔는지 이거는 뭐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옛날에 중동전 할 때도 북한에서 그 시리아나 이런 데 지원해 줬어요. 조종사도 지원해 줬어요. 훈련도 시켜 줬어요. 아, 그래요? 네,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도 국제 제재가 심하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도 가서 뭐 핵잠수함 기술도 이제 받아오려고 하고 뭐 자기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포탄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를 서류는 안 봤지만은 그런 약속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거 큰 뉴스라고는 안 봐요 저는. 하긴 지금 뭐 북한에서도 그건 낭설이다 공식적으로 뭐 발표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또 그 우리 정부에서 사이버 요원 뭐죠? 요원을 한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번에 여기도 그렇고 여론전 그 여론전의 바탕에는 또 이 사이버전이 항상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사이버 인재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뭐 전쟁을 안 하고도 앉아서 이렇게 이 뭐 랩톱 런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미사일이 발사가 되다 떨어지게 하는 이런 거 그것이 뭐
증명은 안 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지금 사이버전 하면은 북한이 사이버전도 한 5대 강국가로 봐요.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뭐 북한. 네. 그렇게 보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2018년 이래 가지고 사이버전 사령부도 뭐 우리가 설립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정치권에 휘둘려 가지고 그 진전을 못 봤죠. 뭐 댓글 조작이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 10년을 후퇴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대전은 사실상은 이렇게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 탱크 몰고 지상전을 하겠다 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이한 전쟁이에요. 소모전으로 갔기 때문에 과거 재래식 문제를 소모하는 그런 전쟁을 왔는데 현대전쟁은 거의 미사일 전쟁으로 봐요. 네. 네, 미사일 전쟁.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보전이고 그다음에 전자전이고 그다음에 미사일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하나 끼어 들어가는 게 사이버전이란 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사이버전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피오트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이버전 용사를 엄청나게 양성을 했어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뭐 구글이나 뭐 그다음 페이스북 뭐 여러 막 굴지의 이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 그다음 창업회사 이런 데도 이스라엘 탈피오트 출신이 많이 가요. 근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포진해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이버전 이런 것도 아마 이스라엘이 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하여튼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 우리도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게 북한하고 우리는 또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이잖아요. 일어나면 워낙 끔찍하니까 피해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혹시나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미국의 그 함대들이 또 파견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의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약간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이 항상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 그게 미국의 주장인가요? 우리는 못 믿고? 그래서 유인 전략 항상 나오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조국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왜 나오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달러의 통화 기축국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장점을 작용하고 오스틴 장관이 얘기했어요. 지금 두 개에서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했어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뭐 미국이 거대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해도 두 개의 전쟁 수행하려면 이제 분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생기고 이라크 전쟁 연합군이 생기고 다 분담하는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 옛날에 같은 나라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뭐 그 한 40%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치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소련의 공격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나토에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아직 확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스탠바이나 준비는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면 뉴스에서 계속 뭐 폭탄이 뭐 미사일이 부족하다, 포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어쨌든 립서비스가 됐든 일단 그렇게 되고 그 한국 그러니까 북한이나 혹은 대만 전부 우리 뭐 저 중국도 대만하고의 양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북하고 이제 대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오판하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각에서 큰 어떤 큰 저기는 아니지만 아젠다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약간씩 걱정을 하는데 우리 일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전쟁이라는 거는 뭐 분위기를 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 나라야 옛날에 자기 나라였던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붙지 않고 지지부진하잖아요. 사실 그런 전쟁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떻게 과거에 보면 같은 뭐 부류의 지역에 살던 사람끼리
이렇게 이웃끼리 지금 소규모 아주 뭐 테러 전쟁 비슷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야, 이거 전쟁이 또 옮겨와가지고 이쪽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이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남사군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 지금 제일 신경 쓰는데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 근해 있잖아요. 남사군도. 네. 그런 데는 자원을 보고해요. 해양 자원을 보고. 거기에 뭐 석유 매장량이 2위다. 뭐 추정치가. 그 다음에 뭐 천연자원 6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그거를 자기 이 영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해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중국이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데는 그 중국이 나오는데 일종의 조그만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고 중국은 나가서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서 해양 영토를 확장해야 되고 여기 지금 치밀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력차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네. 지금 거의 중국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 2위 간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1, 2위 간의 갈등을 하시라도 일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사군도 그다음에 대만 해역 이런 데는 분명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뭐 70년째 유지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같이 싸우자 하면 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또. 미국은 우리 동맹, 저 중국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닌 제3의 전쟁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할지 이거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평소에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미국이 오라는데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뭐 월남전 때도 파병했고 뭐 이런 데 파병하잖아요, 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파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A, B, C, D 안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 한편만 들어보면 또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미국 핵무기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얼마만 발달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야 한국 너희들 까불지 마. 너 미국 하면 바로 본토를 공격할 거야. 미국 중국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하찮은 말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고 말싸움이 뭐 어린 아싸움 어린 싸움 되듯이 이게 점점 번져가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지금 남북 간의 대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대비는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이제 분쟁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거는 국가를 운영한다는 생각 차원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전쟁이 한 8주 만에 끝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오늘이 11월, 한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는 끝내겠다 이 얘기인데 아, 그 사이에 희생되는 사람들,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네, 하여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훈령 좀 받지 않았을까요? 전쟁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 정도가 얘기하면 조금 맞을 있는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중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거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이 질문을 하시니까.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도 예측보다 시작해놓으면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 편이 나눠지면은. 네. 하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렇죠. 누구도 예상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났든 안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무기 판매상들은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수혜를 받은 것도 한국의 방산 산업이 그래서 극제적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방산주, 한국의 방산주가 다시 이 기회로 또 재차 부각이 되면서 또 하여튼 그런 참 이게 좀 비정하지만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편승해서 하는 나라는 돈도 벌었고 일본도 사실 6.25 전쟁 때 우리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뭐 이 미국도 1, 2차 대전 겪으면서 돈 벌었고 근데 그것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렇죠. 사람이 희생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생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힘에 의한 평화 유지라는 것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게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주국방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군사 전문가시고 정치학 박사이시죠. 네,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일어나는 앞으로의 그 전개 상황 이렇게 보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투자의 포인트, 아, 이 전쟁을 또 투자라는 말씀 꺼내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어쨌건 이것이 얼마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